대망의 우리가 오늘 뭘로 시연했죠? 우리가 시연한 제품이 나옵니다. 오늘 우리가 시연한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 대반대 랑랑님이 시연한 제품인데요. 네, MSI GP627RE 레오파드 제품입니다. 오, 깔쌈하죠? 오늘 랑랑님이 이걸로 네 직접 데이바이 데드라이트를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해주셨고 꽤 오래 했어요. 그죠? 이게 대바대 기본적인 권장 옵션이 GTX 760에 i3거든요.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이게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으로도 대바대를 플레이를 해봤거든요. 근데 하나도 안 버벅이더라고요. 이걸로는 저희 컴퓨터로는 저희 노트북으로는 그게 버벅인데 이거로는 하나도 안 버벅이고 오랫동안 이제 방송 때문에 키노 켜놓고 막 여러 게임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부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들이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이게 찾아보세요. 10만원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스펙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카비레이크 인텔 최신 세대 카비레이크 i7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아무래도 그럼 속도 면에서 빠르고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거기다가 HDD 용량 1TB. 아 이게 테라바이트가 가끔 잘 생각이 안 나요. 잘 보통 기가바이트까지만 써가지고 그래서 1TB라서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넉넉한 저장 공간을 가지고 막 스팀 게임 모으시는 분들은 또 워낙에 많이 쓰시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러니까 약간 대바대가 좀 그런데 현지 팔군요. 대바대가 조금 그래요. 대바대가 약간 좀 버벅이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 컴퓨터로는 하나도 안 버벅이고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컴퓨터로 이 컴퓨터의 이 노트북으로 진행을 했고요. 거기다가 이 제품 GTX 1050T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1050보다 조금 더 60내볼래 조금 더 좋은 성능 기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해 보실 만하죠. 1050T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던 것 같은데 MSI 제품들은 워낙 여기가 하나도 안 뜨거워요. 지금 계속 켜는 거죠. 이거 하나도 여기가 안 뜨거워요. 지금 이거 계속 켜놓고 있고 여태까지 이걸로 게임하고 이거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도 안 뜨거워요. 그러니까 이게 쿨링 시스템이 팬부스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쿨링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발열 같은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선택을 해보셔도 되지 않나.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이 제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백라이트, 키보드 백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있죠. 그리고 워낙에 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. 게이밍 노트북에 이렇게 백라이트 들어오는 게 좀 예뻐요. 그죠? 보여드릴게요. 따단! 너무 예쁘다. 따단! 네, 그래서 이렇게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제품이에요. 이제 이거 내려주시고요. 랑랑님이 오늘 마이크 잡으시고 랑랑님이 오늘 이거 가까이 대고 얘기해주세요. 네. 랑랑님이 오늘 이거 가지고 직접 대바대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대바대를 플레이를 해보셨잖아요. 뭐 어떤 뭐 소감이라던가 이런 거 어떠신지 간단하게 후기 사용 후기 같은 거 좀 이야기해주시겠어요? 일단 저는 데스크톱을 안 쓰고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데스크톱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네. 지금 노트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밑에 저는 쿨링까지 같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저거를 쿨링도 안 되고 혼자 썼는데도 지금 계속 했는데도 뜨거워지지도 않고 쿨러 밑에 도는 쿨러 네, 저희 안 썼거든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도 대바대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빙을 할 때 되게 끊길 때가 많아요. 근데 저거는 게임하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하나도 움직임도 안 끊기고 특히 마우스를 빨리 돌려도 이게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화면이. 그래서 그런 그래픽상이 좋잖아요. 그렇죠?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저 키보드 노트북 키보드는 약간 부드러워야지 잘 눌리잖아요. 그쵸. 근데 제 거는 이게 좀 잘 안 눌릴 때가 있고 이게 좀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이 좋은 딸깍거림이 아니고 막 너무 막 불편하게 걸리는 듯한 그런 딸깍거림이 있는데 저건 되게 부드럽게 눌려서 좋았고 기존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. 네, 자꾸 네, 저랑 저도 게이밍 노트북이 그 탁탁탁 하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. 약간 뭐라 하지? 약간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있어. 뭔가 칠 때 그런 느낌이 좀 좋잖아요. 약간 그 소재를 설명 못하겠어요. 약간 알루미늄 느낌 툭툭툭툭 하는
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네 있으니까 확실히 키감도 다른 것 같긴 해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플레이를 해보셨는데 뭐 플레이 자체는 뭐 하시는 데는 매우 쾌적하게 네, 매우 만족스럽게 네,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MSI GP627R2 레오파드 제품으로 네,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. 오!